네, 이번 시간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실습 세 번째 수업이고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데이터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전에 만들었던 글을 작성하는 로직은 하나의 토픽 테이블에 데이터를 추가하는 것이었죠. 자,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냐면 하나의 토픽 테이블에서 유저 테이블을 분리를 시켜서 현재 두 개의 테이블이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글을 작성할 때도 그 두 개의 테이블에 필요한 정보들을 넣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자, 그럼 그것을 코드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알아보자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기에 앞서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코드 작업을 한번 해보죠. 자, 여기 두 개의 테이블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 서버인데 사용자가 토픽 정보를, 토픽의 데이터를 추가하라 라는 명령을 여러분에게 내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라면 어떻게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보자는 거죠. 자, 우리 고객이 우리에게 Oriented Programming 이라고 하는 제목의 토픽을 추가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author는 egoing이고 description은 op.is 라는 텍스트를 가지고 있는 정보를 추가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 데이터를 여기에다가 그냥 추가하면 되나요? 안 됩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여기에 있는 이 author에다가 우리가 egoing을 그냥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순서 중요합니다. 이게 나중엔 코딩으로 바뀔 거예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유저 테이블에서 egoing이라는 사용자를 찾아서 그 사용자의 id 값을 알아내야 됩니다. 자, 어때요? id 값은 1번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author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진짜 이름이 아니라 유저 테이블의 id로 바꾸면 되는 거죠. 1번. 자, 그럼 이제 입력할 준비가 됐습니다. 자, 행을 추가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id 값을 만드는 거예요. id 값은 autoincrement라는 속성이 붙어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1씩 증가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Object Oriented Programming을 붙여넣기 하고요. 본문은 op.is 본문은 op.is를 붙여넣기 하고, 자, 그리고 author는 1번을 추가하면 작업이 끝나죠.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고객이 constructor라는 제목의 토픽을 추가해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author는 호야로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description은 뭐 생략하고, 자, 그럼 어떻게 이번에는 처리를 해야 되냐면 여기 있는 author는 지금 숫자야 되는데 이름이 직접 적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유저 테이블에서 호야라는 사용자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있나요? 없죠. 그러면 호야라는 사용자를 일단 만들어요. 자, id 값은 7번. 그리고 호야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 바로 이 호야라는 사용자의 id 값을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름 대신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입력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자, 8번 행에 제목은 constructor. 자, 콘스트럭터고 author는, 아니죠, 요거는 생략해버리고요. author가 7번을 입력하면 우리는 이 테이블을 추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이거를 이해하고 코드를 보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자, 여기 제일 먼저 할 거는 이 author에 해당되는 사람이 유저 테이블에 있는지를 알아내서
있다면 아이디를 가져오고 없다면 추가한 다음에 그 추가한 아이디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추가한다 라는 이 흐름이 중요해요. 흐름. 자, 우선 우리가 우리의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쓰기 작업이 어떤 흐름에 따라서 동작하는지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드릴게요. 자, 우선 쓰기 버튼을 누르면 자, 글을 작성하는 화면이 뜨죠? 여기에 여러분이 제목, 작성자, 본문을 입력하고 제출 버튼을 누르면 자, 요소 검사를 해서 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입력한 정보는 이 폼 태그에 process.php가 포스트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력한 정보가 포스트라는 방식으로 process.php라고 하는 우리가 만든 PHP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송됩니다. 자, 그러면 이 process.php가 전송된 정보를 받아서 여기에 있는 이 SQL문에 post title, description 그리고 저자 정보를 대입해서 insert SQL을 만들고 그것을 실행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추가하는 것이 글쓰기의 프로세스였습니다. 흐름이었어요. 자, 이거를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지금 보시는 이 코드는 하나의 토픽 테이블에 정보를 추가하는 이전 방식이었는데 이제 우리는 토픽 테이블과 유저 테이블이 별도로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유저 테이블에 데이터를 추가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코드를 그대로 쓸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 process.php 파일을 열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MySQL 모니터를 열고요. 여러분들은 MySQL 모니터는 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이 MySQL 모니터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는 과정을 이제 프로그래머화시키는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코드를 작성하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입력해야 될 정보가 우리가 입력해야 될 토픽 정보가 이렇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타이틀, 디스크립션, 오소 확인하셨죠? 그렇다면 저것을 MySQL 모니터에 우리가 입력한다고 하면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자, 우선 author가 지금 닉네임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author를 닉네임으로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유저 테이블에 있는 egoing이라는 사용자의 id 값을 여기다가 입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insert를 먼저 할 것이 아니고 유저 테이블을 먼저 조회를 해봐야겠죠. 한번 MySQL 모니터에서 해볼게요. select 별표 from 유저 테이블에 하는데 where 그리고 name이 egoing 이렇게 하고 엔터를 땅 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름이 egoing인 사용자만 검색이 됐죠. 그리고 id 값이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아, egoing이라는 사람의 id는 1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한 이 작업, 이 작업에 해당되는 것을 PHP에서 프로그래밍 쪽으로 해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입력한 이 SQL문을 일단은 실행을 시켜야 되는데 어디에 실행을 시키냐면 토픽 테이블에 데이터를 추가시키기 전에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부분, 지금 커서가 깜빡거리는 밑에 쪽에 있는 이거는 현재로서는 동작이 제대로 안 될 거기 때문에 쟤는 동작이 안 되도록 합시다. 자, 여기다가 exit라고 입력하면 PHP에서 exit라는 명령은 exit라는 명령을 만났을 때 프로그램을 완전히 종료시키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럼 저 밑에 있는 것들은 실행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우선 SQL 그리고 select 별표 from user where name은 작은 따옴표 그리고 다시 큰 따옴표를 해야지. 자, 이렇게 해야지 이 SQL 문이 예, 잘 작동을 하겠죠. 여기 있는 이 작은 따옴표가 살아나야 되니까. 자, 잘 따져보시면 제가 뭘 한 건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문자 처리하는 게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참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자, 그리고 이 process.php로 전송된 author 정보는 $_post에 author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이전 시간에 봤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SQL문이 잘 생성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echo SQL로 해서 이 SQL문을 화면에 프린트해보자는 거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제목은 Object Oriented Programming이라고 하고 뭐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작성자는 제가 egoing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op is 땡땡땡 제출 버튼을 누를게요. 제출을 하니까 자, 위에 지저분하게 나오는 것은 바로 여기 있는 이거예요. 예, 요거는 무시해도 되니까 이거 지워버릴까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계속. 그러면 이 SQL문이 나오죠. select 별표 from user where name은 egoing이라는 예, SQL문이 나옵니다. 바로 여기 있는 이 코드가 코드를 화면에 우리가 출력한 내용이 바로 이거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 SQL문을 이제 우리가 실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전송해서 그 결과를 가져와야겠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egoing이라는 사용자의 ID 값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자, 그때 사용하는 것. 서버에 우리가 SQL문을 전송하는 방법은 MySQLi의 query라고 하는 내장 함수를 이용하는데 첫 번째는 커넥션 정보를 담고 있는 커넥션 변수를 주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생성한 SQL문을 입력값으로 주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를 result로 받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MySQLi 패치가 실제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고요. 그리고 associative array로 연관배열로 가져오기 위해서 assoc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내장 함수를 이용하는 거죠. result 이렇게 하고서 row를 이렇게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바덤프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바덤프를 하면 입력값으로 들어간 저 row라는 변수에 들어있는 정보를 상세하게 보여주는 내장 함수라는 거 제가 이전 시간에 설명드렸을 거예요. 자, 그리고 한번 다시 실행을 시켜보면 자, F5를 누르고 계속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정보가 뜹니다. 자, 한번 보시죠. ID는 1번이고 이름은 egoing이고 패스워드는 이거이다 라는 뜻이죠. 즉, 우리가 입력한 SQL을 서버 쪽으로 전송했고 서버는 그 정보를 우리에게 돌려줘서 우리는 이제 $row라고 하는 저 변수에 이런 연관배열이 저장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알고 싶은 건 그거예요. 뭔가요?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유저, egoing이라는 ID의 사용자의 ID값, 유저 테이블의 ID값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ID값은 우리가 정확하게는 이렇게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저 id 값을 저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건 조금 복잡하잖아요, 코드가. 그러니까 저는 user_id라는 별도의 변수를 만들어서 거기에 user_id 값을 넣겠습니다.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자, 그럼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여기에 exit을 풀고 기존의 사용자의 이름이 그대로 들어가는 이 $_postAuth 부분을 뭘로 바꾸면 되겠어요? userId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바꿀 필요가 없어요. 자, 한번 동작되는 모습을 살펴볼까요? 자, 실행을 하기 전에 기존의 topic 테이블은 어떤지를 먼저 확인하고 우리 실행하고 topic 테이블 다시 한번 확인해보죠. 자, 기존에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실행을 시켜보면 전송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SQL문을 이렇게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는 없었던 Object Oriented Programming이 추가됐고 그리고 egoing이라는 사용자의 유저 테이블 상의 id인 1이라고 하는 값이 author 테이블에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우리가 Object Oriented Programming 방금 추가한 토픽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 내용이 추가가 되고 egoing이라는 작성자도 제출력이 되고 있는 거죠.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아직 우리가 만든 이 애플리케이션이 완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다시 한번 쓰기 버튼을 눌러볼게요. 그리고 제목은 이번에는 constructor라고 하고 작성자를 이번에는 호야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본문은 뭐 블라블라블라. 그리고 제출 버튼을 누르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현재 select 별표 from user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의 목록에 호야라고 하는 사용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호야라는 사용자의 id 값을 알 수 없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이 토픽을 추가하기 전에 우리는 유저 테이블에 호야라는 사용자를 먼저 추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추가된 사용자의 id 값을 알아내서 그것을 가지고 토픽을 추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궁금증은 이제 어디로 모아줘야 되냐면 자, 여기에 사용자의 정보를 조회하는 이 코드. 이 코드가 실제로 여기에서 실행이 되죠. 그러면 그 실행 결과가 result라는 변수에 담기게 되는데 우리가 조회한 사용자가 테이블에 이미 있는 경우에 저 result라는 변수의 값은 어떻게 되고 없는 경우에 result라는 저 변수의 값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에 따라서 저 result 변수의 어떠한 상태에 따라서 사용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조건문에 의해서 사용자가 있다면 그냥 그 사용자의 userId를 사용하면 되고 사용자가 없다면 사용자를 추가하고 그 추가한 사용자의 id 값을 알아내면 되는 겁니다. 자, 제 얘기 잘 이해가 돼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탐정처럼 찍어보는 거예요. bottom으로 저 result라고 하는 저 값을 찍어보는데 사용자가 있을 때의 결과는 어떻고 없을 때의 결과는 어떤지를 확인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자, 우선 호야라고 하는 사용자는 이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는 사용자입니다. 이런 사용자의 정보를 우리가 서버로 제출했을 때 화면에 뭐가 출력되는지를 한번 보죠.
자, 이런 정보가 출력이 됐습니다. 저는 새로운 탭을 열고 그 새로운 탭에서 다시 아까 그 페이지로 진입을 해볼게요. 자, 쓰기에서 자, 이번에는 egoing b 자, egoing이라는 사용자는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에 이렇게 버젓이 존재하는 사용자입니다. 자, 이 사용자를 우리가 조회했을 때, 제출했을 때 코드는 이렇게 돼요. 그 결과는, 리졸트 안에 담겨있는 결과는 이렇습니다. 자, 그 결과 두 개를 제가 메모장에 옮겨봤습니다. 자, 이 두 개를 비교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거의 비슷한데 어디가 다르냐면 여기가 다릅니다. 자, numRows라고 하는 것의 값이 정수 0이다 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egoing을 조회했을 때입니다. 첫 번째는 호야고 numRows의 값이 정수 1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num이라는 것은 number라는 뜻일 테고요. rows라고 하는 것은 행이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입력한 이 SQL문 여기에 egoing 아니면 호야가 들어갔겠죠? 바로 이 SQL문의 결과값이 예, 몇 개냐 라는 것이 바로 이 값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즉, 우리가 호야를 여기다가 입력하게 되면 결과값은 0이 되고요. egoing을 입력하게 되면 결과값은 1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저 numNodes의 값이 0이라면 다시 말해서 return한 결과값이 존재하지 않다면 예, 사용자를 추가하는 로직을 타면 될 것이고 결과값이 1이다. 다시 말해서 이미 사용자가 존재한다면 그 사용자의 아이디 값을 사용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눈여겨보실 만한 부분은 여기 object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지금 실행한 코드는 이겁니다. 자, 우리는 받음f $result, result라는 변수의 값을 받음f라는 걸 통해서 출력한 결과가 이거거든요. 그때 여기에 object라는 말이 붙었다면 여기에 있는 이 받음f라는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은 object, 다시 말해서 객체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아직 오브젝트를 배운 적이 없어요. 객체 지향이라는 걸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제가 길게 설명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에 있는 numRows라고 하는 이 이름의 값을 알아내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알아낼 수 있다는 사실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result 자, 이 안에 들어있는 정보는 오브젝트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대시 그리고 부등호 예, 이 두 개를 조합해서 화살표 그리고 num 언더바 rows 자, 요거죠. 라고 하게 되면 이 결과는 바로 이 값을 가져올 수 있게 된다는 사실만 지금은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수업, PHP 문법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흐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브젝트라는 것은 지금 뭔지 모르지만 미지 영역으로 남겨두세요, 그냥.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저기 있는 저 result에 num underbar rows 라고 하면 그 결과값이 몇 개의 행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echo로 한번 저것서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리로드를 해보면 첫 번째 탭은 호야였어요. 호야. 존재하지 않는 사용자. 자, 0이 나왔죠? 이 0이 나온 이유는 바로 result의 numRows의 이 값이 0이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탭은 뭐였냐면 egoing이라는 사용자를 조회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자, 계속을 해보면 이번에는 1이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 바로 이것의 결과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 있는 이 numRows의 값이 0이라면 만약 어떻게 하고, 그리고 1이라면 다시 말해서 값이 있다면 어떻게 하고, 그렇게 코드를 짜면 되겠죠. 자, 값이 있다면 다시 말해서 numRows의 값이 0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자, 여기에 값이 없는 경우, 값이 있는 경우죠. 값이 있는 경우가 들어와야 됩니다. 아니라면, 자, 여기 있는 요 코드를 여기에 위치시킵니다. 아, 이거 어려운 부분인데. 자, 그리고 numRows의 값이 0이다. 다시 말해서 사용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기에다가 사용자를 추가하는 코드를 위치시키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 밑에 있는 것과 똑같이 유저 아이디 값을 알아내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MySQL 모니터에서 사용자를 추가하는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데이터를 추가할 때는 insert입니다. into 어디다가 추가할 거냐? 유저 테이블에 추가할 거라는 거예요. 어떤 정보를, ID는 auto increment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자, 네임과 패스워드 정보를 넣겠다라는 뜻이고요. 어떤 그 네임과 패스워드의 실제 그 값은, 일단 네임은 호야. 그리고 비밀번호는 그냥, 지금 우리는 비밀번호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땅 치면 보시는 것처럼 one row affected, 하나의 row가 추가됐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다시 유저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호야라는 사용자가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이 SQL문을 우리가 여기에서 실행되도록 하면 되는 것이죠. 자, 해보죠. 우선 SQL은 insert into user 그리고 name과 author라고 하면 되는데요. 패스워드죠. values는 name은 뭐가 되겠어요? author를 넣으면 됩니다. 자, 여기서 큰 따옴표를 해서 하고, 자, 여기 작은 따옴표를 이렇게 양쪽으로 주고, 그리고 점점 문자 결합, 그 다음에 달러 언더바 포스트 author라고 하고, 우리가 이것을 echo로 잘 출력되는지 확인해 보죠. 자, 저는 쓰기 버튼을 눌러서 다시 한번 데이터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제목은 제목 아무거나, 그리고 작성자를 이번에는 호야는 지금 우리가 직접 MySQL 모니터에 입력했으니까 호야2, 본문은 점점점, 그리고 제출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죠. 아, SQL문이 잘못됐네요. 보시는 것처럼 네임은 있는데 패스워드를 제가 빠뜨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코드, 이거 맞나요? 자, 헷갈리시죠? 줄바꿈이 되니까. 자, 여기에 콤마, 그리고 패스워드는 111111 16개를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리로드 계속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고,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맞죠. 자, 그러면 이 코드를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전송하면 됩니다. 그때 사용하는 명령은 MySQL i query 첫 번째 입력 값은 con, 두 번째는 SQL, 그리고 그 결과를 result로 받아도 되는데 우리는 데이터를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를 추가하고 더 이상
그 result 값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result 값을 받는 경우는 데이터를 조회할 때 그때 필요한 거고 지금은 그냥 MySQL underbar query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저 SQL문을 전송하기만 하면 되니까요. 자, 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 또 한 번의 고비. 여러분이 이 insert 문을 통해서 유저를 유저 테이블에 추가시켰습니다. 그때 mysqli query라는 명령을 사용을 했는데요. 내장 함수를 사용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데이터를 추가한, 방금 우리가 추가한 이 정보에 대한 id 값 여기에 있는 이 17번이라고 하는 저 id 값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때 사용하는 API가 MySQL i insert underbar id 그리고 첫 번째 입력 값은 connection 변수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저 내장 함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내장 함수 자, 여기 있는 이 내장 함수가 실행되기 직전에 추가된 행의 id 값을 알아내는 약속되어 있는 함수입니다. 자, 얘가 실행되기 직전은 누구였겠어요? 얘겠죠. 얘는 이 내용이 실행이 된 걸 테고요. 이 내용은 유저를 추가한 거고 우리가 추가한 유저는 바로 이것이고 그것의 id 값은 바로 17번이기 때문에 이 17번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insert underbar id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id가 적혀있기 때문에 이 id 컬럼을 가져오는 건 아니에요. 이 id 컬럼이 primary key라는 걸로 현재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그거는 나중에 우리 심화 수업에서 어차피 얘기가 될 거니까 지금은 그냥 예, 애매한 상태로 남겨두죠. 자, 그러면 그 return 값이 바로 user underbar id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건 지워버리면 이제 드디어 우리가 필요한 코드는 다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 exit도 이제 풀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애플리케이션이 완성된 겁니다. 자, 그러면 잘 작동하는지 한번 검증을 해보죠. 자, 우선 쓰기. 그리고 제목은 prototype. 자, 작성자는 여기에 있는 유저들 중에 이미 존재하는 유저인 호야2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호야2 그리고 본문은 prototype is라고 하고 제출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프로토타입이 추가가 됐죠? 자, 그리고 클릭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호야2라고 하는 사용자의 이름이 잘 출력되고 있습니다. 자, 테이블을 한번 살펴보죠. 자, 토픽 테이블을 조회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prototype이라고 하는 행이 추가가 됐고 author의 id는 18인데 이 값은 바로 여기에 있는 값을 정확하게 잘 가져온 거죠. 자, 이번에는 쓰기 버튼을 눌러서 우리가 이 테이블에, 유저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는 사용자 인 호야3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메소드라고 하고 작성자는 호야3 그리고 메소드 is 땡땡땡 그리고 제출 버튼을 누를게요. 자, 메소드가 추가가 됐고 클릭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호야3라는 작성자의 이름도 잘 표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잘 일을 한 건지 한번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을 해보면 우선 유저 정보를 추가했을 때 자, 유저 정보를 조회하면 보시는 것처럼 호야3라는 사용자가 추가가 됐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토픽을 조회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호야3의 아이디인 19가 여기 있는 오쏘의 값으로 저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다운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방법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대장정을 여러분들이 달성을 하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넣을까 말까를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제가 정말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인가 이것도 있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여기에서도 중복을 제거한다 라고 하는 것에 어떤 방향성이 보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수업을 무리하게 제가 강행을 한 겁니다. 이해하셨다면 너무 축하드리고 너무 어려웠다, 이해가 안 된다, 괜찮아요. 언젠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앞에 있는 부분들을 반복적으로 차근차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첫술에 너무 배가 부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이해해 나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